안녕하세요. 민중원입니다. 네, 오늘 국악에 와 있는데요.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왜 왔냐면요. 실험 하나를 해볼 거예요. 보통 평지를 탈때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면 바람을 막아주니까 힘을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필은 그런 드래프팅 효과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누군가 끌고 안 끌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 프로투어 선수들만 봐도 어필 트레인을 만들 정도로 그 영향은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입니다. 오늘 초청한 선수는 바로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전팀 아리랑 이예진입니다. 스레드 코리아에서. 3위. 아, 3위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유진 선수의 슈퍼 도메스틱계가 되어줄 거예요. 이유진, 의진아, 너 국악 PR이 몇 초지? 국악 PR 어제 혼자서 6분 38초 찍었습니다. 오, 혼자서? 네, 혼자. 네, 다행히도 어제 기록이네요. 그럼 오늘이랑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중원이 형이 앞에서 끌어준다 하면 몇초 예상하시나요? 잘만 붙어가면은 6분 20초 때 20초 예상해봅니다. 때? 오, 20초 때. 거의 동호인 기록인데 거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 사직 방향에서 내리막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좀 수월하게 출발할 수 있어요. 네, 의진 선수 저랑 자전거가 똑같네요. 어필은 뭐다? 쏙 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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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타막인데 좀 까무잡잡하죠? 물 버리셨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일단 제가 부각 이제 콤을 찍을 때 파워가 405 정도 돼요, 평균 파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끌면 알을 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300한후반대? 300 후반대로 네, 꾸준히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부각 오르막 영상. 그리고 윤중원 선수와 팀 아리랑의 이의진 선수 둘의 라이딩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에서 페이스를 잡아주는 페이스메이커 혹은 도메스티크라는 말은 사이클 경기에서 주로 도움 선수인데 에이스나 우리 팀에서 오늘 뭔가 뽑아야 되는 선수를 최대한 서포트하는 선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크래시가 나가지고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때그 도메스틱의 자전거를 대신 받아서 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완전한 도메스틱이라기보다는 오르막에서 앞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을 때 얼마나 기록이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의진 선수 앞에서 끌어주는 윤중원 선수 바로 뒤에 붙어서 470와트, 450와트 정도의 파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윤중원 선수의 북악콤 영상에서 500와트 이상으로 올라갔던 거하고는 조금 파워 수치면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의진 선수의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이 파워 자체도 굉장히 높은 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고 약 35초가 지난 지금 상태에서 초반 급경사를 지나서 꾸준히 페이스를 만들어서 아델라 베일리 앞쪽 약간 낮아지는 경사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잡아가면서 끌어주고 있는 윤중원 선수가 보이죠. 앞선 선수가 뒤에 선수를 끌어줄 때 이러한 경사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택을 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인터벌을 강하게 가져가면 뒤에 있는 선수가 그 속도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앞에서 이렇게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경우 그 꾸준한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댄싱으로 전환을 하고도 갑자기 파워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죠.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급경사 구간을 댄싱으로 지나가고 있는 윤중원 선수와 이어진 선수가 지금 최대 12%의 경사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북악 스카이 2교가 보이고 있고, 윤중원 선수 앞에서 정말 꾸준한 파워로 끌어주고 있고,
저 엉덩이가 바로 남자들이 보면 환장하는, 언제나 볼 때마다 뒤에 붙어가고 싶어하는, 하지만 순순히 붙여주지는 않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가린 엉덩이?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요. 자, 윤중원 선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보통 여기 구간 자체는 지금 보면 4% 정도의 경사도, 약간 낮아지는 경사도로 다리를 조금 쉬면서 케이던스로 파워를 올려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가 360W죠? 네, 저는 이 파워로 가면은 퍼지게 되지만 지금 오르막에서 최상급을 노리고, 아니 최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꾸준한 파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북악 스카이 2교를 넘어간 다음 또 나지막하게 올라가는 오르막 구간, 여전히 파워는 400W 가까이 나오지만 오르막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이 전체의 오르막 중에 중간중간 급경사, 경사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갑자기 막 100W, 200W 막 내면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꾸준하게 페이스를 만들어서 끌어주고 있는 윤중원 선수. 윤중원 선수가 역시 이렇게 끌어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뒤에 선수에 좀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는 보통 이렇게 PR을 노릴 때는 앞선 선수가 더 빠른 선수가 끌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월드투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도움 선수가 두세 명 정도가 붙어 있고 그 선수는 최고의 기량을 다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끌어주다가 힘이 닿으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에이스가 어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가게 돼 있지만, 일반적인 북악 스카이웨이나 남산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선수가 자신보다 잘 타는 선수일 경우에 이렇게 페이스메이킹을 해주는 경우 자신의 기록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평지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고 후반부 오르막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윤중원 선수, 네, 정말 뒤에서 보는데 그렇게 막 힘이 빠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보통 선수들이 힘이 빠지게 되면은 머리가 돌아간다든지 발 뒤꿈치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상체를 과하게 쓴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윤중원 선수 처음에 출발했던 모습 그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유진 선수 약간 핸들바 안쪽을 잡아가면서 한 번씩 좀 더 상체를 세워서 오르막에서 비교적 편안한 자세로 파워를 꾸준히 내려가다가 지금과 같이 댄싱 등의 힘을 이용할 때에는 다시 후드를 잡고 댄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두 선수입니다. 이제 약간 경사도가 한번 떨어졌다가 마지막 경사 그리고 평지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최대한 빠른 가속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요. 페이스 조절을 잘못했다면 이쯤에서 파워가 떨어지고 퍼지게 됩니다만, 이유진 선수 아직까지 꾸준한 힘을 내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엔드게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윤중원 선수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윤중원 선수의 호흡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유진 선수의 호흡소리, 거친 숨소리가 이제 살짝 들려 나오고 있고요. 자, 거의 저기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마지막 평지 구간, 거기까지 힘을 최대한 내고 있는 이유진 선수, 현재 기록이 5분 50초, 정말 동호인 최상급의 기록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하고 오르막에서 어떻게 비벼 볼 수가 없죠. 자, 마지막 평지 구간을 오면서 라스트 스프린트를 위해서, 자, 평지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은 속도를 최대한 한 번에 끌어올린 다음에 그 속도를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600W까지 올려서, 자, 드롭바를 잡고 스프린트, 앞선 윤중원 선수가 바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에서도 수초 정도의 시간이 단축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니쉬 하게 되고, 네, 앞에 정말 여유로운 모습으로 축하의 따봉을 날려주는 윤중원 선수고요. 네, 이유진 선수 이날 약 19초의 기록을 단축하게 되었는데, 앞선 선수의 페이스메이킹 그리고 그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초대 같은데요? 다들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남산이나 부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시면은 즐겁게 인사 맞이해 주시고요. 윤중원 선수나 조아라 선수, 아라 누나에게도 즐겁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잘 찍어줍니다. 그럼 전 이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수였습니다. 짱. 이희진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평지나 야구필에서 차이가 엄청나지. 혼자 탈 때보단 아무래도 앞에 누가 있는 게 그래, 페이스메이커 역할 이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스티커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종환이 형이 앞에서 잘 끌어줘서 좋은 바람막이었습니다. 오늘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 거의 한 20초 찌른데? 10초. 19초 찌른데. 네. 19초. 대박. 여러분의 어필도 만약 PR 도전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나를 도와줄 도메스틱을 찾으세요. 아, 저는 바쁩니다. 다음엔 제가 도메스틱을 찾아서 5분 때 도전하는 걸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감담이고요. 이제 한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6분대로? 네, 6분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도 안 눌러주고 보기만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